할렐루야.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참 메시아와 허상의 메시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다가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분을 우리가 다리를 붙들었다면 헛다리 붙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에 잉태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분이 메시아요, 참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을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죠? 만약에, 그런데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걸,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안 믿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부딪혀갖고서 결론을 냈다가, 무슨 일이 있었지만은, 그 양반은 참 희한한 감리교의 전도사이면서도 또 목회자들의 선배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절대 안 받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전도사이면서도 그냥 결론만 했다는 날이면 목사님들이 절절히, 야, 그렇게 결론을 잘 했는데 아는 게 많아요. 신문을 많이 봐서 그런지, 뭐를 많이 봐서 그런지, 하여튼 간에 뭐, 경제하면 쭈르륵, 뭐, 정치하면 쭈르륵, 뭐든지 쭈르륵 나와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그냥, 목회자들 모임에 있다가, 제가 전도사 때인데, 어떻게 그냥, 성경 결론이 붙어갖고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의 호상이 나온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가짜 신앙이구나 한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아는 거는 많은데 자기가 나보고 무식한 자다 이거죠. 그래, 나는 저는 완전 가짜 저기 전도사구나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럼 막 결혼을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결혼으로 따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나도 몰랐죠. 그냥 말하는 날이면 되는 게 아니니까. 워낙에 지식이 많으니까요. 근데 성경, 마침 성경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모세가 홍해를 갈려지게 완동과 진도에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딱 갈려지잖아요. 거기도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딱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지 않냐고, 어떻게 애가 나오느냐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뭐가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성령 잉태를 부인하더라고요. 그러고서 또 예수님 부활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사람이 뭘 부활하느냐고.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지절했다 일어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신앙을 묘하게 갖다가 그런 식으로 다 해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다가 믿어야지 되지. 그런 식으로다가 저기 했냐고 막 그렇게 하고서 그런데 이 양반이 사도신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안 하느냐.
성령으로 다 잉태하사는 게 있잖아요. 또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무식하다는 식으로 다가 나한테 그랬다가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내 편이 되어줘갖고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가 무식하냐 인간이냐 그러면서 해갖고서 아주 망신을 당했어요. 어. 참 시원하더라고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호상을 얘기하는 자는 똑바로 하는 사람 보고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일 아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전부 무식한 자들이요. 응? 제자들이 다 무식이야. 어?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무식하죠. 그런데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하고 솔직해요. 아주 말을 잘하면서 뱀같이 간교하게 그러면서 거짓말 살살 시키는 인간보다 차라리 무식한 자가 나아.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을 몸에 품으신 분이요. 요셉은, 어? 요셉은 그냥 길러준 아버지지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매겨주고 입혀주고 길러주신 분이요. 얼마나 힘이 되어주셨습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일이요. 하늘에서 이런 분들을 내치면 큰일 나죠. 그래 안 그래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보상과 영광이 있어요. 저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이 되어줬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또 신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헤롯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요. 성경만 이용해서 믿는 척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헤롯 같은 신앙이에요. 그 헤롯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탄생했는지 가르쳐달라고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무슨 거예요? 겉으로 다가는 아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죽이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마귀 새끼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꼬투리만 잡으니까 이 마귀 새끼들, 이 애비는 마귀고 니들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눈 뒤집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새끼라고 그랬다. 마귀새끼 함부로다가 못해요. 말 잘못했다가는 맞아 죽어요. 개새끼라고 그래도 의도맞는데 잘못한 날이면 마귀새끼라고 그러는 날이면 완전히 세상 사람들은 눈 뒤집어져서 살려낸다고. 그 전에 대단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마귀새끼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꼼짝 못해. 이 마귀 자식들이에요, 맨. 그러면은 꼼짝 못이야. 이 뭔가 힘이 있어야지 마귀 자식들이라고 그랬지. 힘도 없는 사람이 마귀 자식들 했다느냐? 다 달려들어서 그냥 짓밟는다니까. 마귀 새끼, 네가 마귀 새끼지, 누가 마귀 새끼냐? 그러면서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알아도 임펠리아가 내가 임펠리아고 웃어 생각하는 사람들은 풀만 뜯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잘못했다가는 물려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줄 줄 믿습니다. 근데 막아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귀통백이 뒤지게도 막고서 그런 날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안 막아줬느냐고 원망하면은, 응? 밑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아무 때나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죄,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이렇게 막아달라고 그랬다고 그랬 죄, 그리고 원망한 죄. 하나님은 아무 때나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오. 자기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 마귀가 시험 발치기 하늘에서 성에서 내려뛰면은 받들어 죽이라. 받들어 죽이는 뭘 받들어? 예수님도 안 되고 잘못하면 다리 부러져요. 그러니까 안 내려뛰는 거예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은 아무 데나 딱 붙이지 말라고 그러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은 아무 데나 딱 붙여갖고서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캄캄한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캄캄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헤롯을 물었던, 헤롯이 물었더니만은 베들레헴의 한 목자가 나와서 뭐 이렇다. 성경은 아주 그냥 주절하게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성경 구절을 알아요. 그러면서 헤롯이가 뭔가 알아보려고 그런 그 의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구한 사람인데요. 그래, 안 그래요? 메시아 오기를 진정 구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 이스라엘에 안 오시고서 오시긴 오셨죠.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왜 그들은 전부 다가 소경이 되었던가요? 그거를 알아야지. 오늘날도 어느 한 구석에 뭐냐면은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어떤 성령님의 그 임마누엘의 강림하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소식을 전혀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 멀리 신이 되어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 알렐루야. 멀리서 하나님은 멀리서 그 이사야 선과 뭐 어디 말씀에서도 섬들에서 멀리 있는 섬들에서 은금을 싣고 오리라 그랬어요. 가까이서 은금을 싣고 온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먼 나라에서 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은밀히 감춰놓은 은금 금덩어리를 갖고 온다 그랬다. 믿습니까? 참 주님의 은혜죠. 가까이서도 안 내놓는데 무슨 뭔 데서 내놓느냐고. 이건 허상이라고 못 믿겠다고. 실제 진리인데 그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먼 데서 올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한테 먼 데 있는 동방박사들이 세 명이 징조를 봤어요. 아 진짜 왕이 탄생을 했구나. 그 멀리서 알았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요 알아야 섬기지요. 모르면은 힘이 되어주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애굽으로다가 피난 가셔서 살아야 되는데 아기 예수님을 내게 살리려고 그러면은 요셉이가 끙끙 걸어갖고서 일해야 되거든요. 오늘날 같으면은 마리아가 파출부라도 해야 되죠. 어? 세 식구 먹고 살려면 그거 어떻게 하고 그래. 그럴 때 뭐래도 사람이 피난 가고 그런 날이면은 6.25 때도 어? 부산으로다가 피난 간 사람들이 주머니 그래도 차고 가갖고 금덩어리 있든지 뭐 돈이라도 있든 하면은 조금만 어? 학구방 같은 방이라도 있는 날이면은 비바람을 피해서 거기서 죽이라도 써먹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가는 날이면은 그건 뭐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니야.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지 않게끔 황금과 유황과 보약. 할렐루야. 황금은 뭐니요 뭐니? 돈, 돈하고 연관이 됐어요. 황금은 있습니까? 두 개는 영어 잘 몰라. 유황과 모략. 유황과 모략을 줬어요. 이야, 참 묘한, 묘한 축복이라. 할렐루야. 피난가서 그래도 고생하지 말고 잘 먹고, 응? 이수님 잘 보호해드리고,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잘 먹고 살아갖고, 황금이라고 그랬는데 그 양은 얘기 안 했어요. 양. 양은 얼마 하면서. 참, 제가 또 별 얘기를 다 했네. 한국에 가서 진짜 누가 내가 가방만 이렇게 한국이라면 꼭 그냥 금딱지 붙여놨느냐고 그렇게 왜 거기 딱 금딱지 붙여놨는지 그거를 맡기라고. 맡기긴 누구한테 맡겨. 뭔가 내 나름대로다가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냥 가방 뭉켜지고 있지. 난 속사정도 모르고 금딱지 붙여놨는데. 그런데 한국에 갔는데 진짜 금딱지가 하나 생겼어요. 10돈짜리 금딱지. 그걸 갔다가 금방에 가서 알아보니까 한국돈으로 170만원인가 그랬더라고. 난 금딱지 냉선 처음으로 한번 만져봤어요. 그 진짜라는 거. 난 금을 사본 적도 없고, 응? 근데 진짜 금이 이만한 손바닥만한 것도 있더라고요. TV를 보니까. 굵직하니 그게 얼마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런 거 밑덩어리 이를 동방박사가 갖다 줬으면은 요긴하겠을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 금덩어리 이만한 걸 한 대개 갖다 줘서 봐. 과주 요긴하겠죠. 응? 참, 예수님한테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일지게는요, 뭐 이적을 베풀어서 빵 못 줘.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종들도, 응? 일리아가 사렵다고 아부를 만나갖고서, 응? 사렵다고 아부가 그거 저기 안 내놔봤어 봐요. 밀가루 갖고 기름을 어떻게 먹고 사나. 엘리야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지. 할렐루야. 지금의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항상 나타나셔요. 예?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와서 앉아있어요. 그럼 그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같이 온 사람을 박대해서 내쫓는 날이면은 하나님을 내쫓는 거랑 마찬가지. 그럼 나 안 그랬는데요. 나중에는 너 교회 갔을 때 나 내쫓지 않았느냐 그러는. 나 안 내쫓았는데요. 꼭 그렇게 얘기했죠. 응? 나 빵 안 줬잖느냐. 빵 언제 내가 예수님 먹어봐요. 얼른 주지요. 난 사람한테 안 줬지. 예수님한테 안 줬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돼. 믿습니까? 어느 것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잘 봐야지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올바른 해석과 함께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을 믿기는 믿어요.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메시아는 오셨는데 왜 그 메시아를 모셔드리지 못했을까요? 이게 허상의 메시아를 자기네들이 만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을 이용해 갖고서 자기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때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본 환상이나 꿈이 그게 진짜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꿈과 환상으로만 남게 된다면 그게 바로 허상이요. 왜냐면요, 요셉이가 꿈을 꿨어요. 아버지 집 야곱의 집에서 꿈을 꾸고 거기서 꿈을 꿨는데 사람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아 꿈을 이렇게 꿨으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어저께도 제가 한국에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올바인의 살찌개 뭐냐면 내 침상에 불이 붙었더라고요. 그 불 속에서 내가 자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그 불이 성령의 불이거든요. 영적으로 닦아요.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거기 떠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떠났어요. 어? 떠나서 지금 사는 곳으로다가 왔는데 여기 와서 침상에 불이 붙어서 내가 밤에 불 속에서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불이 안 와요. 그냥 막 붙더라고요. 왜 안 와요? 여름이니까 안 오죠. 여름에 더운데 불 주면은 더더운 일이라 그랬을 때. 그러니까 여기 와서 불이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떠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상이나 꿈을 꾸어줬을 때 거기서 금방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서 그 꿈을 다른 데서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꿈을 꿨는데 어? 열한단이 저라면은 거기서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거기서 무릎을 꿇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지 않으면은 그러고서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만 꾸고서 그게 안 이루어졌어. 평생에. 허상이에요. 헛꿈 꾼 거라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 믿으면서 허상 메시아 믿는 날이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허상 메시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지금도 찾아오셔서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자기네들 뜻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고 자기네들이 꼭 마음에 맞아야지 예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상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10월 28일에 돼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날 막 찾아왔어요. 응? 1992년 10월 28일 그때 그 예수님 이제 10월 28일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오신다. 그때 나는 3층 천에 하늘나라 신비천국 책을 냈대요. 아마 내가 그 안에 들어갔으면 책 엄청나게 나갔을 거예요. 나 부자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오신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날 안 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울릉도 갔다가 오다 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중학교 선생님인가 그래요. 그런데 나를 누가 소개시켜 주길래 했는데 나 10월 28일입니다 이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10월 28일이요? 완전 미쳤어요. 10월 28일이라고 그러면서 10월 28일 날 안 오는 날이면은
내가 어떻게 걷느냐고. 그러니까 종로로서 일해도 한다는 거 아는 날이야. 그 거짓말이요. 종로를 한 적도 없고 어디 가서 만났지, 어디 갔는지 모르래요. 그 사람 어디 갔는지 모른다니까. 뭔가 잘못되는 날이면 잘못된 연계를 잡아주려고 그러는 사람이 진정 얘기를 하는 날이면 그걸 싫어하더라고. 어?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오히려. 똑바로 연계를 잡아주려고 그러는 날이면. 허상연계 보고서, 망상을 보고서 말을 함부로다가 하는 날이면 안 돼요. 믿습니까? 허공 보고서 삼각된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붕 떠 있어요. 만약에 보처라고 얘기했는데 보처가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 다 불타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어? 어떤 양반은 서울 여기에 우리 교회가 부처다 그래갖고서 거기다가 김치 많이 담겨놨대요. 김치만 많이 담그고 장아찌만 담그면 부처요? 그러니까 믿고서 실천을 일을 하는데, 어? 안 맞는 날이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오. 예언도 잘해야 되고 믿는 것도 똑바로 믿어야 되고 아는 것도 똑바로 해야 되지. 허상의 신앙을 갖고서 잘못 움켜졌다는 날이면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붙들고서 아 이거 나무같이 생겼다고 그러고, 응? 배를 만지고서 코끼리는 벽이다 이래고, 코를 만지고서 뱀이다 이렇게 코끼리 코를 만지고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 오늘날이나 과거에나 유대인들이 구세주를 기다렸지만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처음부터 안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안 보여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눈에 안 보여줬고 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일반 사람이고 촌구석에 자란 어떤 청년으로만 보인 거예요. 무식한 청년.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속은 거죠. 스스로 속는 신앙들이 있어요. 여하튼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저한테 예언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예언 못해서 예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100번을 예언을 하는데 있잖아요. 98번을 맞췄는데 2번 틀렸어. 그러면은 98번 맞춘 거는 인정 안 해요. 2번 틀린 것 같고 아주 물을 뜯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조심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러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응? 참 메시아 신앙이 무엇인 줄을 알고, 진실로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해석을 잘 봐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